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하니 주님이 하신 일이 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게 오늘 말씀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구나. 잃어버린 주님 오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작업을 우리가 주님이 알잖아요. 주님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알고 하다가 가야 될 시간도 알고 오신 목적을 다 따라서 하다가 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젊은 나이에 일 3년 하다가 가장 젊을 때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맞이하고 간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 편치 않아요.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와야 되겠고 와서 이런 양을 찾아야 되겠고 그 찾는 작업을 하시다가는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무슨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찾아야 된다. 그러면 찾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찾느냐.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여리고를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데 가는 길을 향해서 그러나 다른 사람 가기 힘든 길 여리고는 정말로 이 강도도 많고 지역적인 외제의 길 같은 가기 싫어한 그 길이지만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고 험난한 길을 피할 수 없이 찾아가야 되는데 간단가 있잖아요. 제일 좀 사람이 우리 찾는 상대가 제일 첫 번째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찾아라 첫 번째 하는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합니다. 아이고 우리 대들이 예수 못 믿어 하는 사람들 영 땀파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으라면 죽는 것 같고 예수 믿으라면 아예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저쪽에 있을 때는 전도하다 보면 이 집에라도 쉬면 되는데 이 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도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돈 먹어. 근데 그 부인한테 얘기하면 돈 가는 거야. 아유, 그렇게 싫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보기 싫다는 거야. 그런데 온다는 소문 먹으면 저 그렇게 오면 하면 도망가. 그래도 도망가는 그분에도 찾아가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예수 믿고 집사까지 되어서 하나님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한나라 갔어요. 그러나 영 아닌 사람도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참 그래도 감사한 건 직분까지 받아서 마지막 그렇게 저 장례를 제가 치렀습니다. 장례에 경주에 가서 그 행사를 제가 장례식에 가서 치렀는데 그러나 영 아닌 사람도 예수를 믿는 일도 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이 찾으러 가면 두 번째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의 갈등을 막 느끼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갈등을 느끼는 오늘 두 번째 사람 누구냐면 삭개오는 사람 종교의 갈등을 느끼는 없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이 세무장이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저 세무소장님 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가정적으로 풍부하고 나무랄 것 없이 삶을 살아도 그 속에는 종교의 갈등 영생의 갈등을 느끼는 사람에서 나도 교회 가볼까? 나도 신앙생활 해볼까? 이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사람. 그래서 자기 체면으로 피한다는 것이 길가에 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뭐 뽕나무라 하는데 그 나무에 올라 요리나다 뽕나무가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이사를 갔다 왔으니까 보면 큰 나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자.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어떤 모습으로 하시는가요? 미리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는 숨어서 본다는 것은
이 알게 된 서로가 통하는 이유. 예수님은 미리 삭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잖아요. 전도할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을 사람, 제가 전도 강연 그렇게 쫙 전도 막 하는 마음 가지면 전도할 대상이 보여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람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든 그 사람 예수를 믿겠다는 제가 막 그런 강연을 첫 번째는 전도할 때는 이렇게 마음으로 조금 더 가면 문서 전도하고 조금 더 가면 선물 전도하고 조금 더 가면 베푼 전도 다 하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막 가는 단계적으로 다 5단계까지 막 전도의 단계를 막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렇게 가는가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제일 귀한 단계는 내가 저 사람을 안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저 사람 예수 믿을 자다 그래서 이해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맞다 맞다 예. 지금은 그 이해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개오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을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여질 때에 그때 지나가지 않고 뭔가 나무에 있을 때 그 예수 믿을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제일 먼저 영계가 열려지는 거야. 예수님 영계가 열려지니까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미 영권에 사로잡히잖아.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보다가 이 삭개오는 나이가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이 영권에 사로잡히잖아. 영역에 사로잡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천도를 하려면 세 가지를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물권, 영권, 인권을 사로잡아야 생명을 이끌어간다는 얘기를 참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상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가운데서 영권을 가지고 삭개오야 할 때 이미 그 사람을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히니까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처음 보고 나고 처음 보는 입장인데 어찌 내 이름을 아는가 이것이 가장 사로잡는 하나님의 영역에 믿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차려다는 영역이 있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있어야 합니다. 참 영역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영역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시간도 얘기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보니까 상권에 따라야 목회가 되고 상권이라는 것이 뭐냐 목회자들이 상권에 따라야 참 영역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인권이 따라야 사람이 따라야 된다는 따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참 상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면서 뭐 아니 영역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함을 할 수 있는 것이 영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앞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 세미나를 목사님들에게 하면서 그러죠. 정말 여러분들 교회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이 얘기지. 저는 노회장 된 것도 몇 분 있는데도 여러분들 교회에 오라고 한다고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겠는가 이야. 여러분 교회 오라고 한다고 얼마나 전도한다고 타고면 얼마나 많겠느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걸음이 영역이 얼마나 많이 따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영역이기 때문에 5천명도 모이게 되어지고 4천명도 모인 영역 있는 걸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요 영역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역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건도 필요하다니 물건을 가서 기업 차단처럼 부와 영화를 누리는 물건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물건이라는 게
금방 없어져 있는 것처럼 채워 일하는 것이 물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이렇게 팍 나갈 때에 우리 장로님들 힘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막 밀어붙이고 막 하게 나가니까 꼭 있는 것처럼 많이 가진 것처럼 막 해나니까 제가 10년 넘도록 그렇게 해도 교회적으로나 하는 일에 대해서 비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하자.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그분 손잡고 가면은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게 하면 잃어버리기 싫고, 내가 불을 취하면은 잃어버리기 싫뿐만 아니라 걱정도 많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필요할 때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 물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위성의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필요할 때가 찾아서는 통장처럼 생활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 맡겨놓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찾아 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한 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활하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가진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제자들은 걱정 터지도록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낮에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따라다니다 먹을 것, 지금 가다 보면 잠잘 때도 없는데, 그래서 얼마나 걱정 다 되지만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는 데가 집이 있고 가는 데가 먹을 게 있도록 역사해주는 그 걸음 속에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5천명이 모두 걱정하지 않잖아요. 4천명이 모두 걱정하지 않잖아요. 정말 왜 걱정하지는, 그래도 4천명도 모이고 5천명도 모이고 제자들 한번 굶기지 않고 다 먹이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안고 다니면 힘들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던 그 제자들에게 보이잖아요. 보리떡 다섯 개로 5천명 먹일 수 있는, 그 5천명 먹일 양식을 오늘 그 빈들에서 5천명 모인데 그걸 준비해 달라면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뭐 차가 있어요. 뭐 어떻게 준비해야 돼? 우리는 없을지라도 주를 위한 일이고 한 일이라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오시면 행하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는 아주 힘든 상대적이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두 번째는 맞아 영역이 통하잖아요. 삭개오야 안 내려오라는 게 영역이 필요해. 처음 그러네. 삭개오는 비록 상대가 처음 보는 입장이고 당연히보다 더 어린 입장 같은데 어떻게 그 영역이 살아가길, 어찌하여 저분이 내 이름을 아느냐, 거기부터 확 울리는 꼼짝 못해. 그러니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배움이 뭐냐면은 이 1단계의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거 이 작경의 1단계가 내려온 예수님 앞에 오는 1단계 신앙.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하는 1단계 신앙이잖아요. 1단계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2단계 신앙까지 가야 돼. 그건 뭐냐?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2단계 신앙.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서 왜 집을 찾는 거야? 1단계만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세무당이 1단계 신앙으로 만나서 이거 행위를 하지. 이 사람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 때는 집까지 가서 부흥회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필요하잖아요. 1월달 부흥회 하죠. 그래서 부흥회를 해서 그 삭개오 집에 가서 부흥회 하잖아요. 너무 식구들 삭개오가 미리 집에 가서 여러분 전부 다 아내와 자녀들 다 모여라. 오늘 예수님이랑 보고 오셨는데 이야기 듣자 해서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 세골도 밖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진행되는 거야. 누가 가르쳐도 되지 않고 누가 그것을 검열해도 되지 않고 정말로 세무 일 보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엄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지금까지 생활했던 모든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붕괴하니까 그 깨지는 게 깨져. 그 집에 안 갔으면 안 깨질 것인데 집에 가서 깨어져요.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막 붕의 통의 처복이 된다. 그것이 이제 2단계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처음에 1단계에 못 오다가 언제나 파란 같은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언제 흰색 같은 비가 내 심장을 적시수는 그날이 뜨거운 불 같은 그 열나올 역사가 내 심장을 적시는 그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와야 내가 이제 변화, 그때 변하면 되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하지,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눈으로 내 귀로 들려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사신 것을, 그때에 정말 평생을 믿어도 깨닫지 못하는 입장에 놓인 사람이지만, 금방 예수 믿는 사람도 금방 초대받고 가는 입장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 우리가 청와대에 받는 자는 이 단계 차근차근 역사가 일어나서 달려가야 될 일들을 보고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예수님의 앞에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나. 자,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사함을 하나님 밀어붙이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 밀어붙여가 교회 가도록 만들고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때가 다 되는 아니다.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이 나라를 향하여 일어나기 전에 우리 이성교회는 정말로 이런 양을 찾으러 다니는 교회로서 정말로 멀리 이국 땅을 가지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우리가 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대주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청동원 전도주의를 통해가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소원이고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정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금과 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능하신 분이고 정말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을 위해서 사실 삭개오 집에 붕괴를 했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가는 데마다 외치면서 하는데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장례물이 있다. 장례물 교회나 가정이나 장례물이 없으면 참 좋은데 장례물이 생기는데 그 장례물이 뭐냐, 예수님 앞에도 장례물이 생기는데 7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장례물이 생긴다. 장례물이 생긴다.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7절 이제 어떤 장례물이 생기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 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왜 가는 자냐. 그 제자들 비롯해 보는 사람들이 어허 어허 전 죄인인데 왜 죄인의 집에 왜 가려고 합니까?
어허, 내가 숨을 쉬고 하니까 그 소리 예수님 귀에 다 들어와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부러웠다는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일할 욕하면은 수군수군 하는 것은 보통 일어나는 현실로 생각을 그렇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신랑과 전달하고 박사님 그 집에는 안 됩니다. 생각하면 안 돼. 한 동네 살아보니까 너무나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른 집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판단에 보면 왜 안 되는데 그 사람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지. 목사님 헛걸음 치지 마세요.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전탈 들어가 저분은 안 되려고 했듯이 절대로 저분은 안 되려고 왜 실망하기 때문에 죽은 실망한 후에 우리가 대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여기 말씀인데 마칠 때 말씀에 수군거리 저 죄인의 집에 왜 갑니까? 그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내 주저에서 보면은 목사님 그런 사람들 뭐 데리고 오지 마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 말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 목사님 자꾸 교회 복잡하게 그런 사람 데려오지 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 심판받으시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 부한 사람이나 무심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창의물이 입어서 그런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형편 좋은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우리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자들도 긍휼히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상관함이 없이 어느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참 이 사람을 가진 저 사람은 핍박자든지 어떤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남에게 이런 소리 듣든지 저런 소리 듣든지 상관없이 잃어버린 자는 어느 누구 찾 모르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금년 청동원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내가 한 사람 인도해야 되겠다는 박중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되게 하나님 영역을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는 물건도 주시고 하나님 인권이라는 사람도 붙여주셔서 이 일을 저 일을 주의 이름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미성교회가 하나님이여 소문은 났지만 하나님이여 소문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일을 찾아서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부르심에 합당한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일에 장애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여 기도의 밤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정말 다 풀린다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